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둥 여기는 되게 오랜만에 오는 안동호예요. 안동댐이죠. 아 근데 여기도 물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처음 봐요. 바닥이 모래라가지고 바다 같아요. 안동호는 옛날부터 덩어리들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죠. 저도 오짜를 안동호에서 잡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깜깜할 때 집에서 나서가지고 여기 도착하니까 이렇게 해가 이제 딱 방금 다 떠붙네요. 얼른 아침 피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클은 이렇게 챙겨왔어요. 짜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왔기 때문에 스틱베이트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스틱베이트 시작해 볼게요. 수면 위에 물안개가 쫙 깔렸어요. 저쪽 멀리 보이는 거뿌리까지 가야 되는데 아 오늘 라이 걸어야겠습니다. 어 내가 밥 물어 가나? 말물아이. 아 이렇군요. 꼴창에 프리가 한번 살짝 한번 담가 볼게요. 여러분 능선을 하나 넘어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자 좋아 보이길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물이 있네요. 아 그물은 못 참죠. 두둥 여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물 옆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걸리지 않도록 해가면서 프리리그를 싹 한번 담가볼게요. 와 아까까지 새벽에 추웠는데 해 싹 뜨니까 이제 살짝 이제 쑥 두부질락하네. 뭔데 니들? 니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구름이 해를 가려주니까 좀 살 것 같네. 안 돼 안 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햇님 나오지 마. 구름 뒤에 잠깐 있어요. 자 여러분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안동댐은 크기도 크고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걸어서 드가락하면 또 한참을 걸어 드가야 물이 나오고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포인트도 5분 좀 넘게 걸어갔다 들어갔다가 또 이제 나왔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더워서 요자 포인트 바꾸는 길에 편의점 들려서 아이스크림 하나 시원한 거 묻고 요 포인트로 넘어왔습니다. 요자는 아까랑 완전 다르죠. 돌박 육수로 많이 있어요. 막 박혀있어요. 이런 데는 저랑 쏘가리도 한 번씩 놔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전 베스가 보고 싶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훅에 섀도우암으로 다 한번 끌어 볼게요. 중간에 블레이드도 하나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저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또 이만큼 빙 둘러가지고 이까지 걸어 들어왔어요. 저쪽은 절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서 이쪽으로 쫙 한번 해보려고 아 또 오늘 막 억수로 막 익었네요. 여러분 필드 한 네다섯 군데 돌아다니다가요 오늘은 안동의성 완전 막 여행하듯이 필드를 막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저녁 피딩 볼 것 같아요. 안동댐에서 낚시를 하다가 도저히 너무 땡볕이고 잠이 너무 와가지고 그늘에다 차 대놓고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자고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필드 돌아다니다가 또 물 없고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여기는 예전에 왔을 때보다 물이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물이 빠진 지 꽤 된 것 같아요. 물속에 지금 이쪽에 면안해 보니까 청태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물고기들도 더불 거니까 요 제일 안쪽에 들어와서 그늘부터 공략해 보려고요. 아까부터 눈꺼풀이 계속 떨리고 있어요. 마그네슘을 모아야겠어요. 눈꺼풀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왜 이러냐. 물속에 청태가 심하기 때문에 노싱커로 먼저 공략을 해 볼게요. 왔습니다. 됐고 아. 이 섀도우암이 사라라라라 이렇게 깔아앉을 때 반응이 더 왔거든요. 듭쟁이들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싫은 거지. 요 앞에 수초가 아주 잘 흉흉돼 있거든요. 아, 여기 사람 지나와 봐야겠어요. 딱 기다리라잉. 아 조용히 해야지. 왔다야. 네 그늘에 숨어 있어서 까맣다야.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어이, 니 갈락했지? 눈물 겨운 패스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패스다니, 아나? 내가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말이다. 못 먹었나? 이래 삐치 골았노? 그래도 오늘 첫 패스입니다, 여러분. 수초속 딱 지나오는데 폭 하고 입질이 빡 들어오더라고. 전주치 않고 바로 갖다 때려줬네요. 12시간 만에 보는 패스입니다, 여러분. 두둥, 탁. 수초 사이를 아주 짜연스럽게 릴링을 하고 있었는데 폭 튀어나와서 먹어줬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에꺼! 아하! 내 거지! 왜 이렇게 질질 끌려오냐? 아하, 질질 끌려올 만합니다. 요만하거든요. 얘네도 엄청 홀쭉해요. 진짜 홀쭉하다. 그래도 두 마리 다 여보세요는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온 녀석은 루어가 떨어진과 동시에 바이트를 딱 해줬어요. 제자 그늘에 계속 공략해보겠습니다. 와, 그늘에 있는데도 지금 옷 안에 막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땀이 뚝뚝 떨어져도 이 그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왔습니다. 내꺼! 내꺼지! 아, 빠졌어. 그 짠바리들이 많은가 보네. 아, 새 예쁘다. 꼬리가 주황색이야. 예쁘네. 왔습니다. 내꺼! 그렇지! 아, 자꾸 또닥, 또닥. 뭐, 형제가. 닌 더 말랐네. 아차. 죽이 다 터졌다. 에휴. 여러분, 수초 속에 숨어있던 세 번째 녀석입니다. 말랐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요. 루어가 다 찢어져 붙어. 루어가 좀 많이 찢어지긴 했는데 한... 한 번 더 쓸 수는 없겠네요. 세 마리 잡느라 수고했다.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루어인데 색깔만 바꿨어요. 앞쪽에도 수초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한번 노려볼게요. 수초에 싹 숨어있는 느낌이에요. 너무요. 베스가 숨어있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수심도 나오고 숨을 때도 많고. 왔어요. 내 거! 아, 방금 뭐였어? 야, 말해봐. 뭔데? 이번에는 목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라고요. 제 방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왔죠, 왔죠? 오, 민호로 바꾸자마자. 엄마야. 아, 여보세요?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에헤이! 제 방에서 민호로 딱 바꾸자마자 저킹 주고 스테이 하는 그때 물고 째더라고요. 쪼끄만 기. 잘했다. 어우. 이 녀석은 딱 입에 바로 흑색이 딱 대가 올라왔어요. 나랑 여보세요? 보다 크죠? 이거 아버지 어디 계시나? 아, 이 끝에 자꾸 모자 안에 붙었었네. 벌레들이. 어? 여보세요? 개수들 엄청. 아이고, 그렇지. 이들 진짜 다 형제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야. 얘네는 진짜 많이 못 먹나 봐요. 엄청 홀쭉해요, 애들이 다. 여러분, 엄마야. 오늘 오전 4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안동댐 찍고 의성에 있는 저수지 한 네다섯 군데 갔다가 마지막에 온 이 저수지에서 다행히도 생님들께 패스들 보여드렸네요. 지금은 오후 6시입니다. 아휴, 빡시게 낚시했네요, 오늘.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음 편하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선생님들. 퇴근! 안녕! 와, 잘 것 같다.
우리 선생님들 식사 맛있게 챙겨 드세요.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